제일 큰일 잡아드리고 싶었는데 어디로 숨었는지 안 보이네요. 일단은 뭐 앞다리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앞다리가 생성된 중이에요. 하고 뒷다리는 이미 나왔고요. 하차는 뒷다리 나왔죠. 하고 뭐 살짝 벌써부터 푸릇푸릇한 기운이 도네요. 일량 농장입니다. 제법 시간이 흘렀어요. 저번 영상 찍은 날로부터 6일이 지난 후의 모습이고요. 물 더러운 거 보세요. 물 갈아줘야 돼요. 근데 왜 물을 안 갈고 영상을 찍었냐? 얘들 물을 너무 빠르게 갈 수가 없어요. 소량씩 소량씩 환수를 해줘야 돼요. 지금 알량 농장에 온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물을 끓여가지고 소량씩 소량씩 또 염소도 빼고 환수를 하는 게 뭐 장기적으로 볼 땐 더 안전하거든요. 물 관리도 더 쉽고요. 해가지고 물이 맑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제법 걸려요. 한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3일 후에 영상 찍다가는 이번 주 일요일에 마칠 수가 없겠죠. 내일 당장 내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물이 더러워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영상을 촬영하고요. 애들 많이 컸습니다. 뭐 지금 앞다리 나오려고 하는 애도 있고요. 잠깐만 나와볼래? 도망갔다. 도망갔다. 큰 얘가 있었는데? 아예 다 도망갔네. 뭐 일단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려야죠. 그래도 얘들이 뭐 나름 눈치가 빠릅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보지가 너무 막 잡은 것도 있지만 제일 큰일 잡아드리고 싶었는데 어디로 숨었는지 안 보이네요. 일단은 뭐 앞다리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앞다리가 생성된 중이에요. 하고 뒷다리는 이미 나왔고요. 하차는 뒷다리 나왔죠. 하고 뭐 살짝 벌써부터 푸릇푸릇한 기운이 도네요. 귀엽습니다. 많이 컸어요. 얘를 먹이는 지금 냉장 주식으로 먹이고 있고. 자 얘가 더 큰.. 아이고야 또 놓쳤다. 지금 냉장 주식으로 먹이고 있고 그 외에 팩램푸드랑 뭐 푸디바이트 모닝우드 같은 것도 먹이고 있습니다. 얘들이 은근히 초식성 먹이도 좋아하거든요. 물론 뭐 육식성 먹이를 훨씬 더 선호하긴 하죠. 아 물이 너무 더러워서 잘 보이진 않는다. 그죠? 뭐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이전에 브리딩했던 애들은 몇 마리 정상적으로 자란 애들 한 3마리 정도 있고요. 나머지들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앞다리가 나오려고 이렇게 있네요. 여기 앞다리가 나온 부분에 가스가 찬 공기가 찬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빈 공간이다 보니까. 근데 앞다리가 나오면서 보통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잠깐 물에 이렇게 넣어놔도 좀 둥둥 떠요. 제대로 헤엄을 못 쳐요. 이렇게 뭐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문제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중심을 못 잡는 애들. 이런 애들은 보세요. 빙글빙글 돌죠. 제가 옛날에 뭐 지금도 개구리로 만들겠지만 개구리로 만들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개체들은 개구리가 돼서도 중심을 못 잡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당연히 분양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알비노 개체들을 분양하지 않는 거고요. 나름 정상적으로 자란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개구리가 되면 제가 키우려고요. 뭐 분양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건강하다는 게 보이면요. 그래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노말 울치는만 분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먹이 한번 먹여보고 영상을 슬슬 마쳐볼까 해요. 먹이는 판짱이고요. 이거 엄청 비싸요 진짜. 팩맨 울챙이 먹이값이 제가 많이 올랐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순 생먹이 실지렁이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냉장 같은 것도 시가가 엄청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한 판에 지금 도매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소매가는 당연히 말을 할 것도 없고 이런 거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이걸 하루에 막 5판 6판 그냥 먹입니다. 5판 6판이 뭐야. 지금은 제가 하루에 8판씩 먹이고 있는데 이제 곧 한 12판까지 피크를 찍고 좀 내려올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막 부숴주고요. 이게 얼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속에 담아서 하면 쉽습니다. 이렇게 부숴서 부어주면은 되고요. 요만한 양 이제 녹을 때까지는 애들이 잘 못 먹어요. 근데 녹고 나면은 한 3분 안에 다 먹을 양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팽맨 울챙이 키울 때 질문을 주셔요. 먹이를 얼마나 줘야 되냐고. 저는 말씀드려요. 3분 안에 먹을 양을 하루에 두세 번 주는 게 좋다고. 3분 안에 다 먹을 양. 근데 너무 애들이 먹는데 오래 걸릴 양이면은 물오염이 되고 너무 먹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안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상황에 3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양. 냉장을 먹이로 줄인다면 이게 녹고 나서부터 시간을 재야겠죠. 하고 일단은 보통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를 옴뇸뇸 먹어요. 이렇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녹으면서. 근데 눈치가 빠른 애들은 올라와서 뜯어먹는 애들도 있어요.
오늘은 없네요.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이렇게 계속 손을 물에 담그고 하다 보니까 겁먹어서 내려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손 떼고 조금 보면은 올라와서도 먹을 거예요. 지금 물이 더러우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물오염이 빨라요. 냉장이. 해서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다음에 또 물 맑아졌을 때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팩맨 올챙이 이벤트도 끝났고, 그냥 일반 분양만 할 예정인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주 내로는 완전히 다 개구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얼추 얘들이 다 먹이를 먹은 것 같고요. 잠깐 영상 끊고 한 1분 정도, 한 2분 정도 지난 상태예요. 지금 바닥에 이렇게 막 뜯어먹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잘 보이진 않네요. 물이 더러워서. 하고 얘들이 이제 또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를 거예요. 얘들은 살 빠지고 다시 찌고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진짜 뚱뚱해도 다음날 받으려고 보죠? 데려가서 보죠? 그러면은 말라있어요. 조금 대상이가 엄청 빠른 애들입니다. 하고 일단 뭐 다음 브리딩 예정 애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이번에 알비노 애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알비노 패털리스트 한번 더 뽑아볼까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애들은 얘들. 퍼시픽, 똥 쌌다. 청소해줘야겠다. 퍼시픽 픽맨 성체들이요. 지금 여기 두 쌍이 있거든요. 알량장 매장에. 그래서 얘들도 브리딩에 얘도 똥 쌌다.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얘들 나이가 상당히 찼거든요. 특히 이 아이는 작년에 산란을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번식 들어가면 문제 없이 성공할 듯 합니다. 얘가 의외로 암컷이고 얘가 수컷입니다. 의외죠? 수컷. 보세요. 포접줄기 있죠? 귀여워요. 이게 저번에 패털리스 퍼시픽으로 들어왔던 애들인데 이렇게 색깔이 안 빠진 애도 있고 이렇게 갈색으로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취향은 빠진 애가 더 이쁜 것 같아. 물론 얘도 깔끔하고 이쁘긴 하죠. 패털리스 퍼시픽들이 완전히 패털리스로 자라진 않더라고요. 아직 완전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참 그래도 얘가 제일 이뻐요. 제일 큰 애. 나이도 엄청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퍼시픽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개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뭐 팩공이도 기회가 된다면 하려고는 하는데 팩공이가 알이 안 차네요. 왜 안 차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에 산란을 했는데 팩공이들은. 자, 일단은 뭐 영상은 여기서 조금 짧지만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수리남 보여드리면서 영상 맞춰볼게요. 자,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팩민 울챙이들은 아직 분양 중이에요. 다음 주까지는 분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많은 입양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